아, 근데 머리가 여러분들, 자 정수리는 지금 가운데 있고요. 옆에가 조금 많이 뜨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옆에 있는 머리가 머리 자체는 안 뜨는데 두상 옆에로 튀어나와서 뼈 때문에 더 많이 튀어나오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머리가 좀 많이 무겁고 지금 뚜껑 같은데 이거를 좀 없애고 싶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뚜껑진 느낌을 없애고 싶고 좀 얄쌍하게 끝쪽으로 빼고 싶은 거죠, 앞머리를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냥 눈 감고 주무세요. 이렇게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지금 이렇게 뜨는 거를 제거할게요. 오케이. Okay. 정말 소리가 좋거든요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지금 제거가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머리 이거 기장을 길게 한 이유가 얘랑 보세요. 얘랑 이 아래 있는 머리 그리고 또 이 아래 있는 머리 이 아래 있는 머리가 지금 뜨기 때문에 덮지 못해서 이게 뻗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장을 좀 길게 하셨을 때 다운펌을 하시면은 얘가 이 아랫머리 덮고 이 아랫머리 또 아랫머리 덮어갖고 이게 머리가 요렇게 눌리면서 꽉 채워져요. 그러면은 투블럭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투블럭 했는데 안 한 것처럼. 그리고 남자분들이 얼굴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덮는 머리가 떨궜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자 그러면 즉 떨어지는 높이 위 나머지는 지금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시선으로 보인다는 소리죠. 이게 많이 보일수록 얼굴이 길어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층을 안 냈기 때문에 뚜껑 같은 건데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떨구게 되면은요 다 덮어버려요. 기장이 너무 길어서 이놈들 다 잘라줘야 돼요. 요놈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가위고요. 여기가 지금 이제 바리깡입니다. 자 여기가 지금 가위고요. 여기가 지금 바리깡이에요. 이렇게 거의 동일하죠 여러분들. 그렇지만 가위가 확실히 더 자연스러워요. 이런 결 느낌들이 자연스럽고 소프트하게 빠지고 여기는 라인이 좀 깔끔하게 떨어져요. 이게 바리깡 질감. 요게 지금 가위 질감. 자 이제 지금부터는 다운펌을